어느 날 김희철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일대 파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으니 우주 대미남이라 불리는 김희철과 찌질남의 대명사라 불리는 김경진이 도플갱어라고? 평소 절친이라 알려진 김희철과 김경진, 친하다 못해 서로를 카피에 붙여넣기에 이르렀으니 시스타 가시컬 뮤직비디오를 통해 아바타 희철을 조종해본 경험이 있는 김경진, 그가 우주 대스타 김희철 따라잡기에 나섰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번 거기서 골라보려고요. 입맛에 딱 맞는 김희철을 고른 김경진, 본격 김희철 카피에 나서니 손질하지 않은 듯 흐트러진 머리카락, 아무렇게나 입은 듯한 티셔츠, 내추럴하게 드러낸 한쪽 어깨, 무심한 듯 시크하게 주머니에 넣은 손까지 제대로 김희철을 복사에 붙여 넣었는데 어떻게 김희철 씨 마음에 들어요? 오빠 완전 똑같아! 라는 팬들 반응에 용기를 얻은 이 남자, 김희철 화보 카피에 도전하는데 포즈도 같고 옷차림도 비슷하지만 뭘 해도 웃기기만 한 김경진, 우주 미남 따라잡기 쉽지 않잖아요. 머리 스타일만 닮았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요, 넌 뭐 닮았냐? 저도 뭐 입술 바르면은 입술은 송혜교, 화장하면 김태희지. 공민지 닮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민지 닮았고. 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엄마 닮은 건 아니에요. 이 사진이 보여주는 의미는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자존심을 지켜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없는 가수에서 어느새 비주얼 가수로 자리 잡은 김범수. 그가 자신과 닮았다고 주장하는 비주얼 대세가 있었으니 세계로 뻗어가는 배우,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 이병헌 되겠다.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듣는다고. 한편으로 굉장히 언짢으시면서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김범수와 이병헌이 닮아 보일 때가 있었으니 바로 선글라스를 꼈을 때. 그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인 눈 부분이 있죠. 그 눈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같은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비슷한 거죠. 그래서 눈이 못생긴 사람은 눈을 꼭 가려야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주는 사진입니다. 냉정하게 진짜 저는 정우성 씨 닮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솔직히 이건 망언이다. 제 아무리 스마트폰이 인정했다고 해도 어떻게 정우성과 윤종신이. 정우성 씨 85%, 조인성 씨가 90%. 자, 그럼 이쯤에서 검증해보자. 이 사진을 주목하라. 약간 눈매가 닮아. 헐. 네, 닮았어. 이목구비하고 이런 게.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하며 눈가의 주름까지 영락없는 정우성의 모습을 한 이 남자, 놀라지 마시라, 윤종신이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얼굴이 요 얼굴이 되냐 말이지. 두 분의 형태에 있어서는 뭐 닮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닮아 있긴 하거든요. 이로 인해 윤종신에게 양산형 정우성이란 별명이 생겼으니 다 제가 이미지가 좋은 탓으로 알겠습니다. 시엔블루의 댄디한 보컬 정용화, 누가 봐도 정용화임이 확실한데, 응? 그가 핫팬츠를 입고 시구를 했다고? 정용화와 인터넷을 한 번에 강타한 사진 한 장. 이 사진은 정용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핫팬츠를 연관 검색어로 탄생시켰으니 빨간색 핫팬츠 차림에 유니폼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하이킥 시구를 하고 있는 정용화 사진은 그야말로 화제 절정이었으니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세히 봐도 정용화인 것만은 확실한데, 어허, 이거 합성인가? 정용화에게 핫팬츠를 입힌 주인공은 다름 아닌 LPG의 세미. 시구하는 세미의 모습이 정용화와 꼭 닮았으니 한간에는 정용화 세미 남매설까지 떠돌고 있다는데. 전형적인 우리 꽃미남. 우리 꽃미남은 보통 중성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적 의미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에 두드러진 부분이 없고 이쪽에 세미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는 좀 더 우리가 여자지만은 중성적 이미지에 더 가까운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 유니섹스한 꽃미남형의 대표적인 드론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얼굴을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의 70년생 동갑내기 박희순 정재영 볼수록 매력있는 두 배우 닮았다. 사진만 봐서는 누가 박희순이고 정재영인지 웬만해선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두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비슷한 장르의 영화에 비슷한 시기에 출연하면서 많은 이들을 혼란에 몰아넣은 박희순 정재영. 아니 대체 어디가 그렇게 닮았다는 거야?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하고 뭐 비슷한 데가 전혀 없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잘생기고 그럼요. 착하고 예 말숙하고 예, 예. 예. 얼굴형이 보면은 약간의 광대와 약간 턱 그리고 앞턱들이 두 분들이 다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고 또 두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싱크로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을 아주 주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어머 어머 어쩜 이렇게 닮았대? 별로 탐탁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만 아주 굉장히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근석이랑 이용기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렇다. 인터넷의 도움이 절실할 정도로 두 사람을 구분해내기란 쉽지 않았으니 심지어 팬들도 가끔은 장근석과 이용기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고. 그 점이 아직도 좀 의문인데요. 특히 둘이 함께 찍은 셀카를 보면 데칼코만이라도 해놓은 듯하니 얼마나 닮았냐면 혹시 쌍둥이 아니냐며 기사까지 났을 정도. 그래서 둘이 같이 맛있는 집 찾아서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친구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일 아끼는 후배예요. 데칼코마니 또 이런 데칼코마니가 없다. 반으로 접어 찍어낸 듯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지? 웃는 모습에 있어서는 눈매 모양이 비슷하고 전체적인 얼굴이 동안 스타일의 얼굴이라는 것이 이 두 스타들의 그 저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빨갛네요. 아빠. 부녀지간 아니면 뭐 조카 뭐 이런 정도로 봐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흡사합니다. 가녀린 몸매에 귀여운 외모까지 요정이라 불려 마땅한 최조 요정 손현재 선수. 요정계에서 온 그녀에게 남자 사람은 그저 아저씨일 뿐. 오빠한테 보여주는데 아저씨로. 네. 군대 갔다 오는 아저씨로. 괜찮아요. 네, 군인 아저씨인지 모르잖아요. 오빠라 불러도 아까울 조인성을 순식간에 아저씨로 만든 요정 소년제지만 그녀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남자 사람이 존재했으니 혹시 요정 아빠? 여자 연예인도 아닌 남자 연예인. 그것도 요정이란 별명을 가진 소년제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개성파 연기자 김광규와 닮은 꼴이라니. 두 분들의 가장 특징적인 건 사실은 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매가 약간 호꺼풀이지만은 쌍꺼풀이 약간 있는 하지만은 동그란 이미지 그렇지만 크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로 보면 전혀 매치되지 않는 두 사람이지만 같이 보면 정말 닮은 김광규와 소년재 선수. 특히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꼭 닮아있어 아빠와 딸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할 수 없으니 유전자라도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 아닌지.